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오늘도 변치 않고 네. 우리 올마이 TV를 시청해 주시고 무신법사 스님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네. 구독 많이 눌러 주셔서 고맙고 우리 또 촬영해 주시는 우리 PD님과 우리 또 올마이 TV 회사 네. 무궁한 발전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무슨 또 뭐 가지고 오셨나요? 그 최근에 우리나라 이 체육 쪽에 있어서 예. 굉장히 큰 경사가 났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 손흥민 선수, 축구선수 예. 손흥민 이 누구나 진짜 다 인정할 정도로 예. 엄청난 선수가 돼서 한국인 최초로 그 영국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받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축구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 경기장에서 대통령이 찾아가서 그것도. 제가 사실 그 경기장에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네. 아이고 네. 좋은 거 봤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디 간다 이렇게 다 밝히고 갔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직 대통령은 네.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경기장에 갔는데. 이상하게 양복 입고 까만 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이거 누가 오나 이랬는데 대통령이 딱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훈장을 주시는데 아 참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느낌이.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 알아볼 거는요. 예. 이 손흥민 선수의 사주에도 이런 이 성공이나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 그리고 재물로 이제 성공.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네. 운동선 물론 그 전에도 뭐 저 차범근도 계셨고 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많았지만도 특히 우리 이제 나라에서 특정왕 골을 특정왕을 한 축구 선수는 손흥민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뭐 물론 선수 운동 선수들이 대통령 훈장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이 경기장에 찾아가서 또 훈장을 준 사람은 손흥민 군이 처음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 친구 사주를 보면 이 친구가 임신년 무신을 갑인 일에 이 쫙 나가거든요. 신은 이제 정확한 내가 모르게 나가는데 네. 아, 이 친구는 딱 크게로 먼저 한마디 말할 때. 하늘과 조상독을 엄청나게 세기받은 친구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렸을 때부터 야무진 교육. 그리고 끈기. 성실성 끈기. 아 본인의 끈기나 성실성. 그리고 이 친구는 지가 특정망이 되건 골을 넣건 지가 그걸 자랑을 하지 않고 스스로 그걸 전부 다 동료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 있어. 그러니까 그 심안이 아주 좋다. 심상이. 심안이. 요 마음이 너무 좋다. 네. 그런 친구인데 사주도 멋지게 타고났어요. 요 친구의 태양 사주를 보면은 천고 천근 천인 천역이거든. 네. 말 그대로 부지런히 움직여 있잖아. 어? 역마살 운동장을 흡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천인 굉장히 예, 이 친구가 그 지금 올해 31살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임신년 무신을 갑인이래라. 원숭이가 두 마리라 범이 한 마리라. 치고 나가는 속력은 범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 범 알잖아 범. 근데 원숭이가 재주가 얼마나 좋아. 어떤 나무도 떨고 올라가서 딱 따고 떨려서 다 받고 다 하잖아. 근데 시가 이 친구가 내가 잠깐 시를 모르니까 이 친구는 감히 내가 운동선수니까 내 나름대로 사주시를 만들지를 못하겠어요. 왜? 현재 이 친구 팬덤은 어느 정치인보다 너무 많고 우리 전국민이 팬이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나 그냥 이어서 방송도 모르고 그나마 이 스님이 목탁 두드려가 개우 지금 뭐 손님 몸소로 참 빌어가면서 개우 밥 먹고 사는데 이 잘못 그랬다가 큰일 나거든. 그런데 그냥 시 없이
연월일 딱 세 개만 봐가지고 천간 지끄지만 보자고 지지끄지 보지 말고 천간 지끄지만 봤을 때 이 친구는 사주가 금봉금이다. 비고 갈고 따고 긁기고 말이 이해가 안 되지? 금 금은 칼금자를 칼도자를 쓰면은 칼이잖아. 금은 양난하게 찌르는 게 금이거든. 네. 그럼 칼든 도든 금은 베거나 찌르잖아. 네. 칼은 베거나 응? 찌르거나. 어, 봉은 봉우리봉자로 해가지고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도 이 친구는 아무리 높아도 원숭이니까 몸갈 리가 없어. 그렇죠. 원숭이라는 동물 자체가 어떤 나무든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못 올라갈 데가 없지. 그런데다가 또 검이 있단 말이야. 요 검은 뭔 검이냐? 놈을 베고 찌르는 검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에 들어주는 한검이나 백검이나 사검이나 요런 검을 얘기를 해. 나라의 부를 이루어주고 개인의 부를 이루는 검정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하나로 인해가지고 집안도 일어나고 그 이 친구를 지금 해주는 에이전트도 일어나고 꼭 꼴을 이어가지고 팀 우승 우승을 가면은 그 나라에도 좋고 그 팀에도 우승급이 가면 그 팀도 있는 소속들도 어? 장 뭐 보너스부터 세서 연봉이 올라가고 굉장히 좋고 그리고 달러를 버려서 유로라를 버려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외화벌이를 또 엄청나요. 연봉이 얼마야 이 친구가. 올해 보면은 이 친구는 뭐 사고 다시고 이런 걸 떠나서 돈을 뭐 지금 얼마가 돈을 가 이야기랑 머리 아파. 그런데 좋은 소식을 내가 알려드리고 싶어. 손흥민이가 장가 갔나요? 안 갔습니다. 안 갔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손흥민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또 나를 뜯어물라까 지금 겁나네. 사주에 올해 지금 인연이 있으라 그랬거든. 자기 배필을 만나라 그랬어. 7월, 8월 요 중간에 만나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앞으로 남은 거 지금 4, 5월이니까 6월, 7월, 8월이니까 3개월 정도 남았죠? 네. 그 안에 아마 우리나라에 아마 매스컴이 나지 않을까? 손흥민이가 누구누구와 사귄다더라 하면서 이제 뭐 또 열애설 같은 게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방토라 그래가지고 노는 방은 이 팽팽한 넓은 뜰에 말이나 소나 초식을 하는 동물들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뭐 범이나 뭐 다른 게 내 축생 가축들한테 해를 줄까 싶어서 이 흙으로 응덕을 쌓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노방토. 흙으로 그 다른 데가 우리 내 진영에 피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런 또 사조가 있어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 골을 안 넣어도 운동을 하기 골을 안 넣어도 다른 팀이 딱 치고 들어온 메이커 선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호날두라든지 들어오면은 지도 호날두 경기 좋아하는데 들어오면은 다른 식구들이 막다 보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손흥민은 그러나 지가 막아서서 다른 이 친구를 막으면서 우리 팀이 골을 해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골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사주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도와줘서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엄청나게 잘 되고 이 친구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해녀으로 뛰는 기 앞으로도 한 7, 8년은 무난하지 않을까? 결혼한 것도 한참 뛰려나 봐요. 축구 선수들이 원래 선 다 넘으면은 외국에 팔려가는 건 좀 힘들거든. 네, 좀 한번 꺾이죠. 꺾이는데 네. 우리 손흥민 군은 팽녀의 흙 탑을 쌓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항상 책질하는 친구라서 내가 나를 책질하기 때문에 동료의 항상 우애를 받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집에 넣어도 아버지는 아무리 잘해도 작도서라 아니면 더 정진하라고 하는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한테 손흥민이 이분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세상에서 네가 제일 네가 애로운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 어느 나라 뭐 저 우리 뭐 저 지금 뭐 교황이나 뭐 어느 나라 그보다도 자기가 제일 애롭고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물으면은 자기 아버지를 닮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저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는 나를 몰라. 나는 저 아버지를 알아. 성흥민 아버지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면 저 스님이 나를 언제 봤을까? 아주 가까이서 봤거든. 그냥 1m 앉아서 대화하려고 했어. 근데 그때는 내가 머리 길어 있었고 일반인이었으니까 전혀 몰라. 그때 손흥민이 어릴 때였어. 내가 그때 손흥민을 보고 요 애가 굉장한 인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있었거든. 난 직접 손흥민도 머리다 쓰담 주고 그 당시에 내가 만 원짜리 한 장을 주고 그랬어. 어린 손흥민한테요? 그래서 내가 이 손흥민도 모르고 손흥민의 아버지도 나를 몰라. 나는 둘 다 알아. 엄마는 몰라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내가 탐복을 했다고. 그때는 내가 좀 유명할 때거든. 지금 좀 요리 유명할 때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유명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는 하늘의 기운도 받았고 조상교도 받았지만 제일 크게 받은 거는 저 아버지 기운이 제일 크게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그 팀을 위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 항상 내가 파리를 가면 파리의 법에 따르고 네. 내가 로마를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거든. 거기에 속할 때 거기에 살고 우리 한국에 또 대표 선수로 왔을 때는 또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국민에 뛰어주시는 거 정말 고맙고 앞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는 여기 뒤에 가면 내가 이 손흥민 선수 다치지 말라고 내가 손흥민 선수 내가 수건장을 올려놓고 있어요. 나도 참 축구를 나는 운동 중에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인 줄 아세요? 격투기. 아 격투기. 요거 네. 그 다음에 복싱.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예요. 이 손발로는 운동 중에서 네. 공을 가는 중에서 야구 배구는 아직까지 우리 저 보살님은 배구는 뭐 원래 배구 선수를 했으니까 어릴 때 중학생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욕을 했으니까 공 말고 축구 말고는 그래 야구도 이제 지금 사실 좋아하는데 그걸 외우기가 힘들어. 축구는 보면 저기 딱 보면 딱 나오는데 저 판단 심판 잘못 했구나. 심지어 뭐 지금 선인한테 내가도 때려보면 심판을 막 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손흥민 군은 앞으로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자기 가정을 집안을 위해서도 이름 날리고 이름 손흥민의 이름 석자는 앞으로도 대대소손 우리나라의 이름 석자로 남아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지와 같은 좋은 아들 딸 낳아서 그래가지고 또 국익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손흥민 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남아비 탑을.